그러나 뭐 백영진 선수도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열심히 땀방울만 많이 흘린다면은 언젠가는 꽃가마 주인공이 본인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사빠 백영진 선수는 최고 성적이 지난해 추석 대회 금강 4품이었기 때문에 일단 2, 3품전에 올라온 오늘 자신의 지금 이력에 새로운 기록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수원시청의 이승호, 증평군청의 백영진. 자, 체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청사빠 이승호 선수가 2cm가 더 크고요. 나이는 홍사빠 백영진 선수가 8살이 더 어립니다. 선수 고개 낮추세요. 고개. 자, 해보세요. 자, 조대현 주심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돌지 말고. 찾아봐. 준비. 자, 벌써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시작합니다. 자, 다리 기술을 걸어봅니다. 다리 기술 들매지기. 자, 다리를 걸면서 이승호가 밀었습니다. 역시 하리아 기술을 갖고 있는 이승호 선수, 마지막은 안다리로 상대 중심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이승호 장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승호 선수의 이 씨름을 보면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탁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실험 오늘 뭐 우리 주어진 시간보다 너무 일찍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실험을 우리 시청자나 관중들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감한 공격, 또 거기다 방어, 거기다 또 대치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씨름 선수들입니다. 자, 이 씨름장 모래판에 직접 오셔서 이 경기를 보시면 선수들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 또 호흡 소리까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으면은 숨소리가 정말 이 체육관을 오른 꽝꽝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어 먼저. 자, 조금 전처럼 이 선수들이 공수를 활발하게 지금 경기를 펼칠 때는 파다다닥 뭐 투다닥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아주 불꽃 튀는 소리가 나죠. 그렇죠. 자, 두 선수 지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영진 선수의 이 볼이 밀릴 정도로 이승호 선수가 어깨로 지금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2014년 두 선수는 신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185, 183cm 정말 좋은 신장을 갖고 있는 선수들 아닙니까? 네. 자, 또 거기다 공격력도 갖고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백영진 선수는 좀 더 이제 경기 운영하는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죠.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그렇죠. 들배지기. 자, 백영진 선수가 들배지기 성공합니다. 자, 이승호 선수 들어오는 이승호 선수를 받아서 배지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 증평군청 백영진 선수 일단 수원시청의 이승호 선수에게 한 판을 가져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간의 성장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그래서 우리 역대의 지도자들은 보면은 받아 먹어라, 들어온 선수를 받아서 먹으면은 힘을 절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받아 먹기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자, 힘찬 포효와 함께 두 번째 판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던 증평군청 백영진. 자, 백영진 선수도 이 정말 절대 강자 이승호 장사를 무너뜨리려면은 오히려 이번에는 받아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본인 것으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야 돼요. 네. 자, 당겨 붙여서 과감한 공격만이 이 노련한 이승호 장사를 물리치울 수가 있거든요. 자, 2품과 3품은 느낌이 정말 다른데요. 그거보다 더 지금 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백영진 선수에게는 이 이승호 선수를 넘어서야만이 꽃가마에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이승호 선수가 절대의 강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한번 무너뜨려야만이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자, 이승호 선수 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이 세 번째 판. 자, 이런. 이 판이 끝나면 2, 3품이 모두 결정됩니다. 자, 준비.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다리를 걸어보면서 들배지기, 들배지기, 들배지기. 자, 덧거리, 덧거리, 덧거리. 이승호의 승리. 정말 노래는 이승호 거기서 중심 무너지지 않고 덧거리로 완벽한 덧거리로 상대 중심 무너뜨리는 이승호 장사. 네. 그리고 2품에는 뭐 입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시청 이승호 선수가 증평군청의 백영진 선수를 꺾고 2품을 차지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덧거리 한번 들어가고 나니까 놔주질 않는군요.
아, 백영진 끝까지 저항을 해봤지만 다리가 너무 깊게 완벽하게 정말 공간이 빈틈없이 완벽한 밀착된 상태에서 당겨 붙이면서 상대의 중심을 내 것으로 만들었던 이승호 장사의 완벽한 덕거리 모습을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